본 작품을 보면 야, 이 작품을 어떻게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훌륭한 작가들을 만나고 화가들을 만나면 이들은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그냥 툭툭 그리면 금방 그림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밑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밑그림을 통해서 훌륭한 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툭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 속에서 벼락부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영적 청사진을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청사진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언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고 배우자는 누구를 만날 것이고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부도가 나고 몇 년 뒤에는 대박이 나고 이런 인생의 계획을 다 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다 보면 거대한 하나님의 그림이 내 인생에도 완성될 것이다 라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조그마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그 길을 투벅투벅 걸어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생의 청사진,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들은 나는 그 청사진을 안다라고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에 어떤 계획과 수고와 축복과 사랑이 내 인생에 주어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천천히 성실하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길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40년의 긴 시간을 한 장으로 요약해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한 장으로, 때로는 한 줄로 우리의 인생이 요약돼서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많은 일이 있지만 내 인생은 그만큼 짧고 간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 인생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경로로 어떤 지방을 거쳐서 그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나는 명령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해서 애굽 땅을 떠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는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그랬어요. 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큰 권능이 있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만들었습니다.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꼼짝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목전 앞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된 결정적인 힘도 하나님의 명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적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도 있죠. 큰 권능으로,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생각할 때 그들이 무서워 떨 만큼 하나님은 굉장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레드캅 카펫을 깔아서 빨간 카펫에 토벅토벅 걸어오면서 연예인들이 포토존에서 탁 찍으면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습니까? 성공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의 삶을 성공의 카펫으로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때로는 안락함과 평안함이 아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놓고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를 가두고 있는가?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가를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는 축복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견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조그만한 일이 있으면 부르륵 떱니다. 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왜 그때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에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잘 나가고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 열심히 올 것 같은데 열심히 안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 저분 이제 하나님이 축복 주셨으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안 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여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니까, 아픈 일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의 어려움을 주실 때, 사업이 잘 안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신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은혜를 가질 때 하나님의 청사진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반역했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숱한 세월 반역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한다는 이 여정을 취소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계속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청사진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분에 따라 생각에 따라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거대한 인생의 시간표를 그려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로 가서 일주일만 더 들어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때 그들은 금방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믿음으로 출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일주일만 더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을 두고 돌고 돌고 돌리십니다. 때로는 남쪽으로 때로는 시내 광야로 돌게 하면서 무려 40년 동안 43개 이상의 마을을 거치고 거치고 거쳐서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한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고생도 이만저만 시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광야의 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걸어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43개의 마을을 거쳐가면서 싸워가면서 힘든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홍해 앞에 두려움도 있었고 목마름, 배고픔, 척박한 환경, 아말렉 같은 주변 나라와의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수많은 40년의 시간 동안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들은 생각했겠죠. 하나님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입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해줘야만 합니다.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시간은 내일까지입니다. 하나님 내일까지 꼭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생각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천천히 그 일을 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시간이 필요했겠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을 430년 한 거예요. 노예 생활의 특징, 노예 근성은 불평, 원망, 탓 이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430년 동안에 애굽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430년 동안 하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탓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탓하는 430년의 긴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이 근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을 털어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런 근성으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없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430년 동안에 털고 털고 털어서 눈을 떠보니까 요단강 동쪽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사진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채, 준비가 되지 않는 채 하나님 계획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알 수 있는 시간까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더딘 것 같지만 매우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면 우리가 기다리면 더 좋은 것과 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에는 축복과 형통이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는 축복과 형통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는 축복과 형통이 있어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축복과 형통이 있는 이유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일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이 내 인생에 있다.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있다라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고 뚝심으로 기다리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조급한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 조급해요. 너무 빨라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돼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기다려라 그래요. 이거 못 기다려가지고 주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뚝심 있게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축복과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걸 주신다. 언제?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고 아픈 일이 있어도 아픔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청사진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약속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투벅투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법은 세상은 만몬주의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된다. 이게 세상주의예요. 그리고 소비주의입니다. 자원이 있는 대로 지각 없이 다 소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있으니까 마음껏 나무도 베고 생태계도 파괴하면서까지 그 일을 합니다. 이걸 소비주의라 그래요. 만몬주의와 소비주의. 물건을 사람을 물건 취급하고 효율성이 있으면 취하고 없으면 버리는 신자유주의. 이 세 가지 물결이 이 시대 가운데 아주 팽배되어 있습니다. 물질주의. 일단은 내가 원하면 소비하고야 말하는 소비주의, 신자유주의. 이 세 가지 물결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여기에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만 손해보는 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사진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는 예수 믿고 나그네 된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몬주의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최고고 물질이 모든 인생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외침 앞에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비주의 앞에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좋은 사람만 받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다 버리는 이 세태 가운데서도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면서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옆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혼자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옆 사람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열심히 돈을 벌어야 하고 열심히 열심히 욕심대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다 치면서까지 어떻게든지 세상에 있는 나의 경쟁자들은 밟고 올라가면서까지 내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어떤 모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대로, 낙심한 사람은 낙심한 사람대로 이끌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청사진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요.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 지도를 받아서 대오를 갖추다. 이 대오를 갖추다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대오를 딱 갖추다는 것은 줄, 열을 다 맞추어서 전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 인도 하에서 대열을 다 맞추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무질서하게 가면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관광, 단체 관광을 하다 보면 가이드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깃발을 보고 따라오십시오 하면 꼭 반대로 가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니, 몇 사람만 해도 한 사람만 이탈해도 그 대열이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그 길을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가고 서고가 또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군대처럼 신앙생활이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처럼 똑같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대열 안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병력한 사람도 있고 또 출산 중인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큰 병에 걸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대오는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부축해서 가고 낙심한 사람은 격려하면서 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지만 정확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청사진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맞추어 걸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교회는 누구나 와도 따뜻하게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공부를 합니까? 믿는 사람이 왜 물질을 봅니까? 믿는 사람이 왜 뛰어난 정치인이 되고 뛰어난 훌륭한 학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혼자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공부하여 남주고 내가 세운 많은 물질을 나눔으로 연약한 자들 힘을 주고 용기를 줘서 서로 발맞추어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허락하신 인생의 청사진 안에 들어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뛰어난 사람은 자꾸 열애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는 뛰어나다. 약간 옆에 서서 뭔가를 좀 돋보이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돋볼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라. 거기에 힘을 쓰고 거기에 발을 맞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머물고 또 이동할 때는 지파별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갔습니다. 그런 일이 40년의 긴 시간 동안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 입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서 내가 속해 있어야 될 대오, 대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성가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목장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 내게 부여한 대오, 대열을,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지정해 주시면 여러분 그 길을 따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성가대를 오늘 찬양 참 은혜롭게 했는데 성가대가 한 사람이 에이! 이렇게 하면 이 일이 되겠습니까? 혼자 에이! 그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열을 따라간다는 것은 좀 목소리가 크면 살짝 낮추고 조금 엄치면 살짝 작게 하고 조금 노래를 좀 잘하면 조금 높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이 대열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열에 맞게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가대를 통해서 그 대열에 맞추고 또 우리 전도회나 기관들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가지고 척척척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열을 함께 대오를 걸어가기 위해서는 알아도 모르는 척 네, 한 분만 네. 알아도 모르는 척 네, 봐도 못 본 것처럼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똑똑해도 봐도 모르는 것처럼 따라가지고 이해해줘야만 하나님의 공동체가 대오에 맞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청사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독보적인 존재로, 한 사람이 독보적인 존재로 쓰임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를 잘 지키는 게 필요해요. 질서, 질서를 지켜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목장 안에 목자로 세우셨으면 목자를 따라가야 하지. 내가 잘났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대일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으로 그어주신 그러한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 때 지도자를 세우고 또 함께 나가기 위해서 내 재능과 시간과 모든 것을 모아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 훈련이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못 본 것처럼 이해해 주고 또 격려해 줄지라도 신앙 훈련이 없으면 그 대열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오를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열심히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 하늘나라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 일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자도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과 함께 신앙의 훈련을 가지지 못하면 결코 우리 에덴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 된 교회랄지라도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뚝배기 같은 믿음의 신앙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전화를 받고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격려를 통해서만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홀로 서서 다른 사람을 돌보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널리 널리 자라고 성숙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는 골동품이 좋은 겁니다. 골동품. 여러분 골동품 좋아하시죠? 왜 좋아하시죠? 골동품 보면 버리고 싶어요, 저는. 근데 골동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비싸니까. 골동품은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값어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골동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가 기도하기 힘든 시대 아니겠습니까? 말씀 듣기 힘든 시대입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누구보다 성공해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골동품처럼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뚝심 있게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일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골동품입니다. 그래, 우리는 신앙의 골동품이에요. 골동품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무릎 꿇지 않아도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만나를 광야에 내릴 때 그 장막에 아무도 일어나서 나가지 않아도 한 사람은 일어나서 나가야만 광야에 내린 만나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골동품이에요. 모두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모두가 말씀을 멀리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에는 하나님의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 청사진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